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셜 올림픽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노우슈잉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눈밭을 달리고 결승점에 도착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선수가 체온을 잃을까 담요로 덮어주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알고 챙겨 대회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온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다 따뜻해져요. 네, 보는데 제가 더 행복하고 뿌듯한 것 같아요. 1등 하고요. 금메달 딸 거예요. 자신 있어요. 화이팅! 3천여 명의 선수단 수에 맞먹는 2,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통역과 인솔 등 선수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말이 약간 제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애들이 다 이해해주고 그런 지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더욱이 지적장애인들의 축제인 스페셜 올림픽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100여 명도 자원봉사자가 되어 대회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투게더 위켄, 스페셜 올림픽의 구호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단과 어울려 하나 된 감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